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거는 진짜 오해예요.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?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? 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.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.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? 그래가지고 막 연락에 막 엑셀을 막 연구해, 막 프로그램을 엄청 막 공부해. 아니라니까요.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생산성을 가장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던 업무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 맞냐?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게 맞냐? 이거가 성과로 연결이 되냐?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. 그거는요, 윗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의 것이 아니에요. 그거는 실무자만이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실무자가 아니면 그런 고민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지금 굉장한 인사이트예요, 여러분.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 일을 더 빨리, 병렬로,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.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거꾸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드러커는 뭐라 그러냐면 지식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몇 개가 있대요. 일의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, 생산성 향상에 책임을 지게 한다, 혁신을 수행하도록 한다.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야. 혁신을 수행한다. 그게 뭐냐면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과감히 없애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가르치게 한다. 오늘 사실 이 챕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. 배우고 가르치게 한다. 여기에서 생산성이 올라가요. 자,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일 잘하기 위해서 정말 배우셔야 될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에게 계속 일을 가르치세요. 여러분의 업무를.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 내용을 더 간소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. 자, 가르칠 사람이 없어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. 자, 이거를 무인양품에서는 매뉴얼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. 자기의 업무를 다 매뉴얼로 만드는 거예요. 가르칠 사람이 없어도 자기도 매뉴얼을 만들면서 지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정리해놓고 가르치는 방식이 무인양품의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노하우다. 이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그냥 순서 일을 2라고 2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 생산성을 급격히 끌어올리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 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뭐 이런저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고 거기서 가장 힘들어하는 개념이 뭔지를 연구해서 그 내용에 집중 설명을 하는 것이 매뉴얼의 핵심 전략이에요.